안녕하세요. 임장하러 가시죠 이제. 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황금돼지 송량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소규모 건물을 짓는 신축 강의도 하고 있고요. 또 유튜버도 하고 있어요. 신축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건물도 짓고 있고 제 수강생분들이 건물 짓는 거 봐주는 거를 PM이라고 하는데 그 PM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으시는 거면 공사를 직접 하신다는 건가요? 공사를 직접 짓는 거는 시공사가 하는 거고 나는 건축주가 되는 거죠. 건축주가 돼서 건물 짓는 전반적인 거를 사업을 하는 거죠. 건축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네. 부자신가 봐요. 부자입니다. 지금 어디 가신 길이세요? 아 오늘은 임장을 좀 다닐 거예요. 저도 건물을 지었지만 앞으로 계속 지어야 되니까 네. 땅도 계속 봐야 되고 네.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감을 안 잃으려면 요즘 원룸에는 어떻게 짓는지 이런 트렌드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임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유튜브 후레이님이 또 촬영을 한다 그래가지고 네. 같이 촬영도 할 겸 이렇게 다른 유튜버분들이랑 네. 촬영을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네 아무래도 뭐 유튜브는 홍보 채널로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만 하는 건 또 한계가 있어서 다른 채널에서 또 저의 이야기를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또 많이 출연도 하고 같이 시너지를 내는 거죠. 그럼 오늘 임장은 몇 군데를 도는 건가요? 오늘은 네 군데 갈 거예요. 지금 가는 데는 원룸 부지를 갈 거거든요. 원룸 부지 매물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어떤 땅인지 한번 보러 가볼 거고 제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최근에 근생 부지를 또 하나 이렇게 공투로 매입을 했거든요. 거기 한번 갔다가 빌라 부지도 하나 계약이 있어요. 빌라 부지 계약하는 것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으신 건물은 몇 개 정도 되시나요? 지금은 원룸만 3개를 지었죠. 원룸을 3개 지었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근생 건물이라 그래가지고 상가 건물 상가 건물도 좀 지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원룸 말고 이제 빌라라고 하죠. 우리가 빌라 이제 빌라도 지어보려고 오늘 땅을 사러 갑니다. 지금 오른쪽 여기 철거된 현장을 여기를 좀 온 거예요.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임장 온 부지인데 43평짜리예요 43평임 정도면 네. 큰 편인가요? 43평이면 딱 무난하죠. 원룸 짓기에는 딱 적정한 부지고 돈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그래도 처음에 해보기에는 딱 적당한 부지인 것 같고 여기 올라온 데는 우리 임장원 부지 바로 옆에 또 똑같이 원룸 건물이 있어가지고 여기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여기는 41평인데 여기랑 부지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랑 건물이 비슷하게 지어놓으면 뭐 임대시세나 건축비 했을 때 아마 요거 모델로 하면은 아마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땅을 살 때 네. 건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는 경우가 아 그런 건 잘 없죠. 웬만하면 이렇게 뒷집처럼 이렇게 노후주택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노후주택이 그런 빨간 벽돌로 있는 건물을 그냥 매입을 해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사서 철거를 해놨어요. 철거를 해놓고 건축 허가까지 받아놨거든요. 건축 허가까지 받아놨는데 그분이 이제 건물 지을 돈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건물 짓기 싫은 건지 그냥 이렇게 나대지 상태로 나온 거여가지고 이런 거를 사면은 훨씬 좋죠. 철거도 안 해도 되니까 시간도 좀 적게 걸리고. 철거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철거 자체는 뭐 하루 이틀이면 하는데 철거하기 위해서 이제 뭐 구청에다가 신고도 해야 되고 미리 또 뭐 할 게 또 많죠. 이거는 지금 살 때 땅만 사면 되는데 그전에는 이제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명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죠. 아 아침에 힘들었죠. 네. 길을 물고 다니는 남자. 아. 촉촉한 남자. 아쿠아맨. 황금돼지. 이게 나대지로 돼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그렇게 막 버려요. 이것도 잘 막아놔야 되는데 항상 천으로 돼 있더라고요. 울타리 이런 걸로 할 수 없을까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돈 많아요? 좋다. 네. 아, 차가 이 정도는 돼야지. 이거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누워진다고 또. 호리님은 원래도 차에 관심이 많으세요? 저 그거 뭐 많이 봐요. 재벌 TV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카푸어들 네. 나오고 네. 뭐 자수성가 한 사람들 차 보고 뭐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네. 고양이 키우는 거, 네. 강아지 키우는 거 네. 이런 거 많이 보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그런 내가 탈 건 아니지만은 그런 다양한 차들 소개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봐요. 저는 알파를 한번 타볼 겁니다. 아 알파를? 네. 어, 알파 좋아해요? 그 아이언맨 네. 1편인가 옛날에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본 것 같은데 아주 그 알파에 대한 로망이 근데 사람들은 별로 다 안 좋아하더라고. 타본 사람들은 거의 다 악평이더라고. 엄청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렇다고 뭐 가성비가 좋냐 페라리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약간 그렇다고. 가성비는 K9만 한 게 없지. 아 근데 너무 좋다 이 차. 후레인 정도면 알파를 타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임마?
대표님 지금 여기는 어디죠? 아 여기는 친구이자 우리 PM을 하고 있는 우리 건축주가 건물 짓고 있는데 다음 달이면 완공이 돼요. 완공이 돼가지고 여기 지금 후랭이 TV 촬영하면서 보러 온 거죠. 공사 현장 체크하러 온 겁니다. 지금 겉에서 볼 때는 거의 다 지어진 것 같은데 네. 보통 건물 지을 때는 네. 기간이 얼마나 정도? 건물 짓는데 보통 한 5개월에서 6개월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건물 되게 빨리 져가지고 한 5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네. 아마 다음 달이면 완공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얘기는 우리 후랭이 TV에서 다 풀어놨으니까 여러분 후랭이 TV도 봐주시고 이런 거 수익 계산하는 거는 제가 따로 별도 컨텐츠로 해가지고 이런 거 뭐 얼마 들었고 수익이 얼마 나는지 그런 거는 제가 따로 정리해서 별도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대표님한테 네. PM 맡기면 네. 이런 건물 다 지을 수 있는 PM 맡기면 다 지을 수 있죠. 대신에 PM은 아무나 해주진 않고요. 일단 강의를 들어야 되고 강의를 듣는다고 또 다 해주지도 않아요. 강의만 들어도 솔직히 충분히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는데 진짜 지방 사는 분이나 아니면 정말 시간이 없는 분들 그 도와드린다는 차원인 거지 웬만하면 자기 혼자 해보는 게 다 경험도 되고 좋습니다. 오늘 일정이 네. 되게 빡센데 네. 평소에도 이렇게 바쁘신 편이신가요? 원래는 이렇게 안 빡센데 네. 오늘 후랭이님 와가지고 좀 네. 빡세게 돌리고 있어요. 후랭이님한테 밥 좀 얻어먹어야 되는데 내가 점심도 사줬어. 내가 뭐 점심 사줘, 컨텐츠 제공해, 차 태워줘. 후랭이님 뭐 너무 날 잘 만난 것 같아요. 평소에 임장은 자주 다니시는 편이신가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려고 해요. 뭐 바빠가지고 직접 임장 못 갈 때는 저희 직원을 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전화 임장도 하죠. 연락하고 있는 중개사나 부동산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쪽에서도 이제 계속 부지 정보를 주거든요. 네. 근데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일방적으로 받는 거긴 하지만 임장의 종류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트렌드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지. 임장할 때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임장할 때 일단은 뭐 나는 세 가지를 보는데 네. 일단은 평당가, 땅값이 싸냐 안 싸냐.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땅값이 싼 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지역의 평당가가 얼마인지를 계속 감을 잃지 않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부지냐. 그 소개하는 부지를 거기에 어떤 건축물을 지어야 될지 뭐 어떤 컨셉으로 건물을 지으면 좋을지 뭐 거기에 적합한 그런 업종은 뭐가 들어올지 그런 거를 두 번째로 보고 이제 세 번째는 입지지 뭐 입지 나중에 매각할 때 잘 매각이 잘 되는 건지 임대를 놓는다고 하면은 임대가 잘 될 만한지 그 다음에 원룸 부지 같은 경우는 너무 외진돼 있진 않는지 뭐 랜드북이나 디스코 같은 어플이 많이 잘 나와 있으니까 뭐 그런 걸로 같이 검토해서 그 임장 다닐 때는 그 세 가지를 많이 보죠. 네, 평소 그럼 임장 안 하실 때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이제 강의가 있는 날은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강의하고 유튜브 찍거나 직원분들이랑 회의도 하고 상담도 많이 있어요. 이제 수강생분들이나 아니면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상담도 많이 하고 제가 또 이번에 또 책도 한 권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책 쓸 때도 있고 아니면 강의 준비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중주택 3개 지으셨다 하셨고 네. 이제 앞으로 근생 건물이랑 다세대도 진행하실 예정이잖아요. 네네. 수익률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원룸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을 하지 않고 네. 이제 전세를 놔서 이제 투자금을 뽑는 형태로 내가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했을 때는 자본금의 2배 정도는 뽑는 것 같아요. 만약에 5억 들고 시작했다 네. 그럼 5억을 추가로 뽑는 거지. 네. 근생 같은 경우는 너무 천차만별이어가지고 네. 뭐라고 딱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근생도 일단 매각을 해서 매각 차익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최소 자본금 2배 이상은 뽑아야 되지 않을까. 다세대 같은 경우는 보통 수익률 150%에서 200% 보거든요. 네. 요즘에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네. 분양가는 천장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막 재미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세대는. 2일 2분. 선생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이따가 3시에 계약이 있는데 네. 계약 전에 지금 가계약금 먼저 쓰고 있어요. 계좌 이체를 해야 돼서 3일, 6, 4, 5일. 안녕하세요. 통신주가 이설이 쉽지 네. 않을 거예요, 되게. 아. 되게 적도 라인을 해줘야 되는데, 되게 네. 지금 공용도로에 깔려있다 보니까. 아. 이 건물이 아까 말씀하신 그 상가 지으려고. 네, 여기는 근생 지으려고. 이 건물인데. 네. 이제 여기는 이제 상가 건물을 지으려고 이제 매수를 한 건데 네. 어떤 분이 매수를 해놨어요. 매수를 해놨는데 건축비가 없어가지고 네. 제가 건축비 투자하고 지분 투자하면서 같이 이제 제가 PM도 하고. 그러면은 근생 건물 PM도 하시는 건가요? 근생 건물 PM을 제가 서비스로 하진 않고 네. 이건 제가 지분 투자를 했으니까
제가 건축을 할 줄 아니까 이제 제가 이걸 PM을 한다고 했죠. 아니 상가 건물이면 월세 수익을 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공동 투자를 하면은 수익 배분은 어떻게 해요? 아 이거는 그래서 바로 매각하려고요. 그래서 공동 투자 약정서에다가 얼마에 매각하자 이렇게 다 약정을 해놓고 그 가격에 매각이 될 때까지 이제 보유를 하는 거죠. 지금 이 건물이 주택 건물인데 철거를 하고 새로 지으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잔금 치기 전에 다 철거를 하기로 이제 협의가 돼 있어가지고 철거를 하고 나대지인 상태로 잔금을 치려고. 근데 보통 건물이 다 철거를 하면은 옛날 건물들인데 그렇죠. 이거는 그래도 좀 이게 보기에는 좀 이렇게 새 것처럼 보이는데 지은 지 한 30년 넘었어요. 그래서 철거해도 돼요. 관리가 잘 된 거지. 지금 어디 가는 길이세요? 지금 이제 마지막 임장지 빌라 부지를 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후레이님이랑 찍고 그다음에 그 빌라 부지를 사기 위해서 부동산 가서 오늘 3시에 계약이 있어가지고 계약을 하러 갈 겁니다. 강의를 하고 계신다 했는데 어떤 분들이 대표님 강의를 들으면 좋을지. 돈이 좀 있으신 분? 부동산 투자를 기본적으로는 좀 해보신 분들. 뭐 아파트 투자나 분양권이나 재개발 이런 걸 좀 해보신 분들이 이제 아파트나 이런 거는 이제 딱 그 물건 시세나 공급 수요 이런 것만 보면 되는데 건물을 직접 지을 때는 이제 건축법이라든가 또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런 거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 부동산이라는 큰 틀은 같지만 좀 약간 다른 또 영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럼 대표님 강의만의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내 강의는 누구보다도 쉽게 알려준다. 자녀분을 데리고 와도 내가 이해시킬 자신이 있어. 초등학생은 좀 오간 것 같고 중학생이 와서 내 강의 들었을 때 아 뭐 대충 감은 잡을 수 있게 그렇게 쉽게 알려드리니까 굳이 뭐 이렇게 막 많이 알고 전문성이 있고 뭐 업계에 오래 있는다고 그럼 많이는 알겠지만 결국 강사는 전달을 잘해야 되거든. 전달력 있게 귀에 때려 박아나는 정말 이해될 때까지 쉽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내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은 그건 것 같고 그다음에 신축 강의들이 대부분 비싸. 비싼데 나는 좀 저렴하게 하려고 하는 편이니까 가성비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내가 채우지 못하는 전문성에 대해서는 그만큼 사람 레버리지를 쓰거든. 그래서 건축사님, 시공사 대표, 세무사님, 중개사, 은행 지점장님 이런 분들까지 같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내가 갖추지 못한 그런 심층 있는 전문성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도움을 또 받기도 하니까 강의의 전반적인 완성도나 가성비 뭐 이런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건물 지으면 수익률이 그 막 두 배씩 나오고 그러고 강의는 다른 강의비에 싸면은 건물 짓는 게 더 이득인데 강의를 굳이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 첫 번째는 강의가 재밌어서 하는 거였어. 그다음에 건물 짓는 거는 딱 짓고 나면 돈이 확 들어와. 지는 동안에는 돈이 많이 묶여. 그러니까 이제 월세보다는 나는 이제 자산을 불리는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당장에 이렇게 뭐 운영비라든가 생활비라든가 그래도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내 강의를 듣고 건물을 짓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런 분들 통해서 내가 또 보람도 느끼고 하니까 세 번째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인맥이 또 생겨. 수강생분들 중에 대단한 분들이 많거든. 내 강의를 왜 들으러 왔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분들이 많아. 막 대학 교수님, 의사, 강남 건물주 막 그런 분들 많거든. 그런 분들이랑도 강사랑 수강생으로서 인맥이 되면서 같이 투자할 수도 있고 서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 그런 인맥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강의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대표님 지금 계약하러 왔던 땅이 어떤 곳이에요? 지금 제가 계약을 하러 왔는데 요거 옆에 있는 건물, 그 다음 거, 그 다다음 거 그 세 개를 이제 한 번에 살 거예요. 세 개를 다 사신다고요? 네, 세 개를 다 삽니다. 이게 총 몇 평이에요? 이게 32평씩 세 개예요. 그래서 총 96평, 96평 부지를 세 명의 주인으로부터 다 사는 거죠. 그러면 계약을 세 번 하시는 거네요? 네, 오늘 지금 계약하러 갈 건데 세 장의 계약서를 쓸 것 같아요. 땅 총 가격은 얼마나 되나요? 이거는 이제 평당 한 3,600 정도 해서 한 34억 정도 할 것 같아요. 강의로 돈 많이 버셨나 봐요. 강의로 돈 번 거 아니에요. 강의로는 네 월급 주면 끝. 강의는 사실 여러분들 뭐 임대료 나가고 그다음에 강사님들도 섭외하잖아요. 그냥 운영비 정도 되는 거고 이제 강의도 떼돈을 번다기보다는 그냥 살아가는 거고 그냥 원룸 투자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투자금 회수한 거랑 계속 투자로 돈을 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려고 하고 어차피 이거 공투잖아요. 이것도 채원님도 돈 들 거잖아요. 무슨 뭐 떼돈이라 그래. 얼마 들어간지 뻔히 알. 오늘 후랭이님이랑 촬영을 했는데 임장 하루 종일 다녔잖아요. 아침부터. 근데 후랭이님이 나를 또 홍보도 해주려고 고맙게도 와가지고 열심히 지금 촬영을 해줬어요. 역시 후랭이님이 질문을 잘해. 아 그렇습니까? 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네. 전 질문을 잘합니다. 답변을 못해요. 막 나를 다 쪼아내더라고 그냥. 아무튼 감사드리고 후랭이님 촬영해보니까 어땠어요? 또 비 오는데. 했다 하면 비가 그러니까, 와. 했다 하면 비가 오는데. 오늘 사실 아침 6시부터 카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비가 좀 많이 오면 갈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히 비가 안 와가지고 후다닥닥도 많이 찍었어요. 네 곳 정도 찍었는데 네네. 잘 찍은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좋으니까 대표님은 질문이 좋으니까
잘 찍었습니다. 네. 아무튼 후랭이 TV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시죠.